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오늘 기점으로 좀 재밌는 비디오들을 계속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마 BGA락의 키키 리액션 비디오 이후 때문일 거예요. 뭐 많은 조회수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에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좀 찾아보다가 BGA락을 검색해보니까 BGA락이 어떤 힙합 컴피티션 TV쇼에 출연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난 왜 이거를 뒤늦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대만에서 런칭한 TV쇼죠? 맞나? 아닌가? 이거 읽어보니까 한국말로 하면 대힙합 시대라는 TV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요것도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쇼미더머니가 큰 인기를 얻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이제 힙합 컴피티션 TV쇼들을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중국의 랩 오브 차이나도 알고 있고, 그리고 대만의 대힙합 시대, 태국의 더 래퍼 쇼미더머니 타일랜드, 베트남의 랩비엣, 그리고 킹 오브 랩까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컴피티션 TV쇼들을 보게 됐는데, 대힙합 시대를 보는 거는 처음이고 제가 너무 뒤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여기 다른 리액션 유튜버들도 이미 이 영상에 뭐 많은 뜨거운 반응들을 하고 지금 지나갔는데 제가 좀 늑장을 부리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부터 볼까 하다가 가장 조회수가 높고 뜨거운 반응이 나왔던 어떤 래퍼에 대해서 리액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사도 뭐 저는 뭐 중국어도 전혀 모르고, 바이브나 어떤 래퍼들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싱하라는 래퍼를 퍼포먼스를 보려고 그래요. 아마 이게 쇼미더머니로 치면은 1차 예선이 끝나고 2차에서 이제 프로듀서들이 판정하는 이제 스테이지로 올라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얼마나 핫하면은 많은 이 래퍼의 퍼포먼스 관련된 비디오들이 너무 많더라고 유튜브에. 그러면은 대힙합 시대를 퍼스트 타임 왓칭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싱하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편집이 좀 많이 될 거라는 거 이해를 해주세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아 이런 분위기구나. 저는 좀 일단 퍼포먼스 하기 전에 무대가 좋아 보이는 게, 오히려 막 많은 관중들 앞에서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참가자들 래퍼들하고 PD들하고 좀 뭔가 소규모로 진짜 힙합 클럽 안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 게 전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데요? 오호호. 사실 이런 래퍼들, 이런 컴피티션 TV쇼에서 말이죠, 굉장히 유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특히 PD들을 만족을 시키려면은 어쨌든 순간적으로 자신의 랩 스킬을 극대화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짧은 시간 안에 그게 바로 각인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쇼미더머니를 봐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킬풀한 래퍼들이 이런 컴피티션 TV쇼에서는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잘한다. 아, 숨은 쉬고 하는 거야? 퍼포먼스도 역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기량을 잘하는 래퍼가 있고, 진짜 퍼포먼스를 하면서 기량을 보여주는 래퍼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래퍼는 퍼포먼스에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쇼맨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자연스러워 보여요. 오, 좀 슬로우다운한 부분에선 또 이렇게 좀 천천히 가죠? 야, 제가 봤을 때 쇼미더머니였으면 이거는 모든 PD들이 올 패스 줬을 거예요. 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패스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합격하는 데 있어서 의심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지. 예. 마지막에 페이드 아웃 되고 딱 랩으로 벌스로 딱 박아버리는 부분 있죠. 이런 거지. 이런 거 한 방이 이제 뭐 보는 관객들이나 PD들한테 엄청나게 이제 각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잘하는데요. 지금 13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스킬풀적인. 특히 어린 힙합 팬들은 뭔가 래퍼로서 이 사람이 격투기로 치면은 그 전투 능력이라고 하죠. 전투 능력이 좀 월등한 래퍼들한테 좀 더 환호를 하는 경향이 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래퍼에 대해서 굉장히 또 PD들도 호감을 보일 것이고 어린 힙합 팬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랩을 잘한다는 기준이 이렇게 스케프라는 것도 보여줘서 잘하는 래퍼들도 있고 바이브만으로 이렇게 좀 뭔가를 보여줘서 잘하는 래퍼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TV쇼의 특성상 방송 관계자들, PD들 보는 사람들한테 모두 만족을 시키려면 확실히 이런 래퍼들이 저는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